오늘의 1분 느바 소식입니다. 클레이 탐슨이 드디어 팀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이며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주에 펼쳐지는 경기, 즉 12월 20일 세크라멘토전이나 12월 23일 멤피스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스티브 커 감독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꼭 크리스마스쯤에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니 몸 상태에 확신이 섰을 때 나오면 좋겠네요. 세크라멘토 감독 루크 월튼이 경질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시로 엘빈 젠트리가 감독직을 맡게 되었네요. 세크라멘토는 언제쯤 밀레니엄 킹스데이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덴버가 기대하는 유망주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허리 쪽 신경 문제로 인해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계약을 맺은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참 안타깝습니다. 꼭 건강하게 복귀하길 바랍니다. 마이애미의 대부 펠 라일리는 마이어스 레너드가 NBA에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 NBA.com이 업데이트된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골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피닉스, 3위 시카고, 4위 브루클린, 5위 마이애미, 6위 워싱턴, 7위 유타, 8위 클리퍼스, 9위 보스턴, 10위 미러키 순으로 선정되었네요. 케빈 가넷은 자신이 정한 올타임 주전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센터에 이만사마 윌트 체인벌린, 파워포워드에는 자기 자신을 넣었고 스몰포워드에는 케빈 듀란트, 슈팅가드에는 코비 브라이언트, 포인트가드에는 매직 존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꼽으시는 올타임 주전 파워포워드는 누구인가요? 숀 메리어는 자신이 NBA 75주년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아이제이아 스튜어트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르브론은 스튜어트에게 고의가 아니었다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제 일어난 사태로 르브론은 한 경기, 스튜어트는 두 경기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르브론은 경기당 28,404달러, 스튜어트는 경기당 22,601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르브론이 훨씬 크지만 경기수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1분 너바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